이건 법원이 처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죠. 이해할 수 없는 왜냐면은 판결. 예. 그렇습니다. 불구 불리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예. 이게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뭐 원고가 그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거고 예.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피고인이 아니죠. 피고인이 아니죠. 예. 예, 피고인이 아니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그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적시되지도 않았죠. 당연히.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소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밝혀서 어느 피고인이 몇월 며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행위를 예. 하였다라는 사실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예. 예, 이 사실이 범죄가 사실 인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법조 범죄가 되는 사실인지 안 되는 사실인지를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피고인이 아니에요. 공소사실이라는 게 부존재해요. 예. 그리고 그 이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할당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애초에 공소가 안 됐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경심 교수의 네. 공소장 변경을 검사가 신청해서 왜 재판부가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 공소장 변경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공소시효를 임박해서 표창장에 찍힌 날짜에 위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던졌는데 나중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수사를 하고 일시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신청하니까 법원이 허용을 안 했죠. 그게 왜냐면 그거 맞죠. 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히 장애가 되고 이거는 다른 사실이다. 같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해요. 검사가 A라는 사실을 던져놨다가 이거 아니네 B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너네들 뭐니? 뭐니? 이러면은 너네가 뭐니? 이거 뭐니?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예. 아예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는 이거는 국가의 불법행위, 법원의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은 제가 예.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 것은 예. 이것은 피고인이 아니니까 박원순 시장이 항소 상고의 방법,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예. 다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근데 제가 정말 슬픈 건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이 가만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 있지 않고 뭔가 조치를 해도 예. 최종적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게 예. 이 판결을 한 데가 법원이잖아요, 당연히. 법원이죠. 예. 그러면은 다른 법원의 동료 판사가 예. 이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런 걸 했을 때 유족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예. 예. 자기네 같은 법원의 재판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예. 위법행위다라고 선언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배경은 사법 엘리트의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죠. 박원순 아하. 시장은 민주당 출신이었고 민주당 시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차근차근하게 좀 예. 짚어보자면 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불고불리 이게 형사소송법 을 떠나서 이 법치주의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거잖아요. 예. 방어할 기회를 주고 심리를 한 다음에 범죄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예. 기소되지 않은 사실, 당사자에게 방어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할수 없고, 그리고 걸석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해요. 예. 걸석 재판이라는 제도는 그것도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살아있는 피고인이죠, 당연히. 예. 살아있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시키고, 예. 일정한 범죄에 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걸석 재판이라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걸석 재판도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예,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예. 그 예.
지금 이 불고 불리의 이 원칙을 네? 훼손을 하면서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재판이 네.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그 이것이 역시 법원이 대단히 애매하게 한 것이 이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위반해서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인데요. 예, 예. 박원순 시장은 피고인이 아니니까 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는 예.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항소가 불가능하고. 항소가 불가능하죠. 뭐 어떻게 반항, 그러니까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사, 저 이 판사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를 해서 네. 법적인 어떤 그 다툼을 해보는 건데 근데 네. 판사들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은 어떻게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분명히 기각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고소를 해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예. 고소를 해도요. 예. 공소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인데 검찰이죠. 검찰이 공소해줄 공소 제기할까요? 일단 검찰부터 막히네요, 진짜. 네, 이거부터 이 허들부터 넘어야죠.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진짜.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 국가에서 수사를 하는 인간들이 수사를 안 하고 판결을 네.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정작 내려야 될 판결은 잘 안 내리면서 네. 이상하게. 판결할 수가 없는 건에 대해서 막 판결문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별건으로 그냥 네. 별건도 아닌 걸 가지고 별건처럼 다루면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런 참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정말 이런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제가 박원순 시장 유족이면 예. 법원에 가서 드러눕습니다. 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 직원인 이 피고인이 예. 항소를 하면요, 항소심 예. 법원은 예. 그 박원순 시장 언급은 전혀 부당한 거니까 예. 지워줄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지워줄 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기사가 없어집니까? 1심 예. 판결문이 없어집니까? 예. 그리고 이 피고인이 항소를 만약에 안 하면 예. 그대로 이게 확정 판결이 되는데. 그리고요 변호사님 진짜 예. 이 상황이 아주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이 그 성폭행을 했다고 지금 인정이 된 이 직원이 네.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어요. 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네. 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이지 내가 네. 성폭행을 해서 생긴 게 아니다. 내 것만이라고 네.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건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뭐 그 피고인의 비열함은 충분히 뭐 비난할 만한데 예, 예. 더 잘못한 건 법원이죠. 맞습니다. 더 잘못한 뭐 피고인이야 무슨 개소리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예. 자기 그 실형이냐 집행유예가 막 갈리는 문제인데 예, 예. 법원이 훨씬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도 굉장히 저열하지만 그래 그 네.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잡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쳐. 그렇지만 자신의 인격은 그냥 훼손되겠죠. 그 인간의 네, 인성은 아주 예, 문제가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보니까 이 판결이 난 다음에 이 피고인에 대한 동정론 같은 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자가 그 박원순 그 시장이 성추행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를 담뿍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 자 상담일지나 이런 거 가까워 보세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놓고 이 상담일지를 인용해서 이건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그 진술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까 전에 얘기로 되돌아가는데, 예. 그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방어할 기회가 부여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대로, 예, 제가 이런 자를 내놓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누가 진실인지를 공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서 그것만 의존해서 그것도 예. 예. 가령 예를 들 해야 될 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 예. 가령 예를 들면 예. 그 보다 못한 그 서울시 뭐에서 그 박원순 시장 보좌했던 분이 그 피해자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한테 써서 보낸 편지를 공개한 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편지가 매년 이렇게 한 통씩 그런 거 또 박원순 시장은 한변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저는 정말 마음이 슬픈 게 예. 그 성추행 피해자가 그런 따뜻한 편지를 가해자한테 보낼까요? 그 유품을 안고 있는 박원순 시장 가족들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서 그 공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은. 예.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이 또 이현주 변호사님 이 발언 때문에 또 공격당하실 것 같아요. 그 피해자한테 피해자 다음을 강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어? 저는 뭐 피해자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건 제 범위 밖인데 예. 어쨌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박원순 시장에게 방어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그럼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판사들이 사실 제가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한테도 얘기해봐도 이런 재판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서 이렇게 판결문에 말도 안 되게 발견을 끌어와서 적어놓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구설수에 오를까 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안 한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빠뜨리는 건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데 맞아요. 뭔가를 더 하는 건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는 뭐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죠.